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사람이나 교회나 뜨겁게 주의를 하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기분이나 환경에 따라서 굴곡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찾은 교회는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쉬지 않고 꾸준히 한결같이 감당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그것도 38년 동안 꾸준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지역사회를 도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기도, 전도, 선교, 섬김. 이 네 가지는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인데요. 이 모든 일들을 꾸준히 잘 감당해왔기 때문에 성장도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하게 무엇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기본을 충실히 지켜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특히 교회의 본질은 주님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온전히 실천하고 있는데요. 주일 예배 시간마다 중보기도팀이 예배와 말씀 선포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행전은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교회의 정석을 세워가는 신성선결교회와 함께합니다. 1981년 인천 남동구의 상가교회를 개척해 38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온 신성선결교회.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도우며 선교하는 교회인 신성선결교회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 예배 시간마다 중보기도팀이 뜨겁게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매주 금요일 전도팀이 예배와 기도로 모여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신성선결교회. 선교들을 말씀으로 무장시켜 국내외 선교 훈련에 힘쓰고 있으며 주이풀 외국인 선교교회를 개척해 외국인 전도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교회를 개방하고 버스를 대여하는 등 38년 동안 지켜온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하게 섬기고 있다. 복음의 기반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신성선결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신성선결교회 이동훈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자, 야, 많은 성도님들의 박수 함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신성선결교회는 38년 전에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셔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부흥을 이루어오고 계신데요. 초창기에 상가에서 개척 초기에 예배드렸던 그때를 돌아보시면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예, 그때는 눈앞이 캄캄했는데 이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개척할 때 저는 예수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그 말씀을 사명으로 알고 사도들의 헌신적인 그 전도 생활을 본보기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인내하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충성하고 그러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겸손하고 또 공손한 그러니까요, 그런 맞아요. 목사님의 또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신성선결교회는 목사님 기도, 전도, 선교, 섬김 이 네 가지 기본을 지킨다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교회의 이 네 기둥을 어떻게 든든하게 지켜나가고 계시는지요? 제가 외국인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신학교 때 내가 선교사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선교사는 못돼도 선교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해서 선교에 관심 가지고 있는 중에 몇 년 전에 여전도사 한 명이 와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다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예 그 부서가 생겼어요. 지금은 나갔습니다. 나가서 가까운 여기 선학동에 개척을 했는데 신성 외국인 조이풀 선교교회 해가지고 매주 한 50명씩 모여요. 거기는 각 나라별로 그 지도자 성경 교사를 둬서 또 가르치고 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또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쪽 이전하고 나서 노인들이 길 깔아서 많이 오는데 TO가 100명이고 한 70명 정도 매주일 오면은 3,000원씩 예배 꼭 드린 사람에게 줍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젊은 신혼부부는 아기를 낳으면은 요새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네. 3명 이상 나오면은 월 10만 원씩 1년간 우유값을 줍니다. 교회에서요? 네. 주사님 오셔야 돼요. 지금 좀 얼른 동사무소를 달려가야 될 것 같은. 네. 그리고 또 우리 그 구제부에서는
가을 되면은 그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그 독거노인들 또 어려운 그런 분들 한 30가정 김장김치를 해서 한 박스씩 전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그분들한테 매월 거의 한 5만 원씩 10만 원씩 이렇게 매월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천의 자선 음악회 통해서 인천시 전체의 그런 구제 활동 또 구치소 선교 이런 것을 그냥 그런 기관에서 하라면 주님의 명령을 알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성 선결교회는요 정말 기도와 전도와 선교와 섬김 이 네 기둥이 튼튼한 든든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 신성 선결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부터 신성 선결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시한부 진단을 받았지만 기적적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갑자기 남편이 쫓아나는 아픔 가운데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 김상화 집사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은혜를 받은 저희 언니가 얼마나 전도를 막 열정적으로 하는지 제가 그 대상자 중에 하나가 되었고 이제 언니는 주일만 되면 저를 막 억지로 팔을 막 잡아 끌어서 교회에다 갖다 앉혀놓곤 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몇 년을 다니고 이제 제가 대학 졸업 후에 이제 거처를 서울 옮기게 되었는데 이제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가려고 이게 나오긴 했는데 아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서 망설이고 있는데 앞에 어떤 사람이 이제 성경책을 들고 지나가길래 그 뒤를 이제 따라가서 그 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 귀에 이렇게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그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이었는데 이제 너를 버려진 자라 황무지라 부르지 않고 이제 헵시바라 하리라 그리고 뿔라라 하고 그리고 이제 너를 이제 사랑하고 지킨다 이런 말씀에 제 마음이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크게 열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제 제 의지로 열심히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러다 이제 제가 마흔이 되어서 병원에서 이제 위암 말기에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어떤 훈련에 들어갈 거라는 그런 응답을 몇 번 주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생각했던 것보단 이제 담담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그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가운데 이제 그 기간들을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그 시간들이 이제 비교적 순조롭게 잘 지낼 수가 있었고 암세포가 너무 많이 퍼져서 줄이려고 수술을 해 부위를 줄이려고 이제 항암치료를 했던 건데 막상 배를 열었을 때는 암세포가 한 개도 없이 너무 깨끗했다고 네, 그 의사가 너무 놀라고 정말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제 저희도 이제 감사함으로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감사함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좀 힘든 일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어려운 일이 그 앞에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 속은 깨끗했지만 이제 재발을 막는다고 병원에서 이제 저희 위를 다 잘라내고 이제 그 쓸개도 잘라내고 밑에 이제 난소도 한쪽 다 잘라내고 이러는 바람에 제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소화도 못 시키고 거기다 항암 치료하느라고 체력은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고 몸무게도 37kg도 안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눈만 뜨면은 막 어떤 고통들이 알 수 없는 고통이 막 온몸에 밀려와서 이렇게 너무 막 저를 막 휘어감았고 또 그 알 수 없는 증상들이 또 막 시시각각으로 와서 제가 마음이 너무 막 이렇게 무너지고 좌절하고 막 이런 시간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날마다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 도저히 제 힘으로는 제 몸도 마음도 정말 감당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발 저를 좀 이렇게 책임져 달라, 이런 저 자신을 이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죽으나 사나 어떤 맡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저 자신이 이렇게 많이 깨어지게 되고, 그 대신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점점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제 안에 임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많이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다가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제 심령이 막 기쁨으로 막 솟아오르고, 그 힘들었던 게 순간에 다 회복이 되고 다시 이제 새 힘을 받게 되고, 다시 이제 그 전쟁터로 다시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가서 제가 이제 또 하루를 이 살아갈 힘을 얻어서 또 이렇게 삶을 향해 또 걸어가곤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이 고난이 힘든 것들이 마무리가 되나 보다 사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날 남편은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속이 좀 안 좋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조금 일찍 들어와서 이제 저녁 일찍 먹고 방에 가 누웠는데, 제가 마루에서 기도하는데 정말 그 기도가 그쳐지질 않고, 나중에는 이게 찬양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그 찬양이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한 스무 번을 부르는데도 이게 제 안에서 끊이지가 않고 막 나중에 막 눈물 콧물 막 범벅이 돼가지고 제가 계속 막 그걸 멈출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하면서도 이제 들어가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새벽에 이제 남편이 이제 거실에 쓰러지고, 그래 이제 응급실로 이제 옮겼는데, 이제 하루 만에 이렇게 저희 곁을 떠나는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그 저 때문에 죽었다는 그런 자책감이 너무 심하게 저를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리고 제가 이 몸으로 어떻게 가정을 이제 끌어갈 수 있을까, 정말 그게 너무 절망스러웠고, 그러다 보니 막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막 그 당시에 제 마음은 정말 기도도 한마디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한 두 달 정도 되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제 입에서 이제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눈물로 막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저는 그 말씀에 제가 통곡을 했습니다. 아, 이게 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거구나. 그리고 아,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가장 좋은 상황을 지금 주신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제 안에 있던 그 모든 이제 그 저를 괴롭혔던 그런 이제 불신과 또 이제 어떤 이 당혹스러움과 이런 모든 감정들이 제 안에 사그러지게 되었고, 그리고 제 마음이 다시 평안을 얻고 오히려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교회가 저에게 너무 그 큰 기쁨이고, 또 그 말씀을 정말 좋은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또 사랑으로 항상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런 성도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렇게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유성아 집사님의 귀한 간증, 눈물의 간증 함께 들었습니다. 집사님,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당한 고통, 또 힘든 시간들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주님만 붙잡게 하셨어요. 어쩌면 그게 간증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사전 인터뷰를 하면서 집사님, 집사님에게는 멘토와 같은 분이 계십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울컥하셨어요.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울컥하셨나요, 집사님? 그냥 제가 힘들 때 제 쉼터는 교회였습니다. 예,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 제가 교회 오는 이 자체, 그 사랑과 이 제 울타리가 너무 그게 제 삶의 어떤 예, 힘이 되었던 것 같아서 예, 감. 집사님에게는 멘토는 우리 교회인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눈물 흘리면서 간증 들으시는 그 모습 보면서 야 정말 하나가 되신 그런 교회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저도 함께 눈물 흘리면서 간증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한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교회가 멘토라는 이 고백 참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집사님 힘든 그 중에서 지금 또 이겨오셨는데 같은 어려움 가운데 힘든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희망의 메시지? 위로를 좀 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 시간에 좀 카메라를 보시고 그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좀 전달해 주시죠. 고난은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이 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고 정말 놀랍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힘든 가운데도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을 내시길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아멘. 네. 어쩌면 집사님께서 먼저 힘든 시간을 지내오셨기 때문에 이 위로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위로를 얻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지금까지 오실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하셨고요. 특별히 강건적으로 교회에 끌어다가 앉히신 또 언니가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눈물로 우리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언니 김상희 권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우리 집사님 감정 들으면서 함께 마음 아파 했는데 우리 권사님께서도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면서 들으셨을까 싶으신데요. 어떻게 감정 들으셨나요? 항상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한데 마음으로 감사하고 힘들지만 용기 얻어서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보면 기뻐요.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서 계시기 때문에 언니로서는 참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 권사님 지금도 눈물로 우리 동생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집사님께서 어떤 은혜 가운데서 사시기를 기도하고 계신가요? 지금처럼 건강하게 또 기쁘게 하나님 섬기는 마음 교회 식구들과 잘 화합하고 굉장히 교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상화를 많이 예뻐해 주셔요. 그래서 그와 같이 똑같이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참 이 말씀 참 귀한 것 같아요. 지금이 얼마나 좋으면 지금처럼 그렇죠? 우리 교회도 너무 좋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너무 좋고 우리 집사님도 믿음 안에 서 계신 부분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언니의 또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집사님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준비시킨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 남편분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찬양을 계속해서 주시면서 집사님의 마음을 준비시키신 것 같거든요. 집사님 그 찬양이 예, 제 인생입니다. 제가 예, 그 찬양만 부르면 예, 그날의 밤이 생각나고 또 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다 머물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감격해야 합니다. 네. 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약한 중에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찬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이 찬양 선물해드리고요. 특별히 지금도 힘든 중에 어려운 중에 계신 분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약한 중에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두 분 되실 수 있도록 축복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두 번째 주인공은 남편에게 알 수 없는 병이 찾아오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을 때 말씀을 통해 하느님을 깊이 만나면서 삶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미경 권사입니다. 저는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화목하고 큰 어려움 없이 자랐습니다. 모델이라는 꿈을 안고 서울로 오게 되었고 인격 수양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동생이 폐결핵으로 목 임파선에 혹이 생겼는데 어느 교회 봉회 때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혹이 사라지고 폐결핵의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예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어느 날 제가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97년 10월에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닌 주님이 나타나셔서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가는 길에는 황금길이 깔려있고 꽃도 나무도 강물도 다 빛을 내는 그런 천국이었습니다. 또 한 문을 지나서 황금문을 지나서 황금길이 나오고 황금 열매가 있는 길을 지나 제가 도착한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신랑을 맞게 하기 위해서 예복을 입고 화장을 하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청바지에 하늘색 티, 카키색 운동화를 신고 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신랑 납시오라는 말과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신부는 너다라고 저를 지명하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왜 저냐고 예복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리고 저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고 떨리기도 했지만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선택했다는 것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꿈과 환상이 영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되기를 원했습니다. 말씀 없는 은혜는 변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꼭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크게 임재하시고 난 다음에 기쁨과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은 7년 동안에 제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저에게 아기를 주신 것이고 그리고 고난은 남편이 갑자기 몸에 질병이 왔습니다. 원인도 없고 병명도 모르는 질병이 찾아왔고 그리고 교회 집사님에게 큰 돈으로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은 교회 집사님이니까 돈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남편이 젊기 때문에 변명이 없기 때문에 금방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교회 집사님이 밤에 도망을 갔고 남편은 결국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눈앞이 깜깜하고 슬픔과 좌절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고민도 해봤지만 답은 없었고 웃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아이들 생각하니까 눈물만 났습니다. 그때 8살짜리 딸아이가 엄마 웃어봐 웃어야 행복해지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 엄마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되는데 이 말이 제 가슴을 울렸고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래 기도하자 이런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럴 때 2002년 주님께서 또 찾아오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감사해라 기도해라 였습니다. 정말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예수님이 미웠습니다. 왜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그리고 제가 언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했냐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하냐고 하나님께 소리를 질렸습니다. 주님은 침묵만 하고 계시고 우는 저를 보고 가만히 계시기만 하셨습니다. 그때 독수리와 같은 강한 성령의 임재로 말씀과 기도와 금식으로 7년을 저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때 일천 번제를 세 번 하게 되었고 말씀 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17살 때부터 갑상선 질환으로 약을 먹고 있었는데 갑상선 질환이 치료가 되었고 위궤양이 치료가 되었고 그리고 오른쪽 난소를 병원에서 잘라야 된다고 했는데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내면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무엇보다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과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능력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저는 흔들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고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께 제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분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이제서야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고난도 영광이 헌지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도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엄마 아버지는 예수님 영접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소천하셨고 그리고 그 남편이 6년 전부터 직장생활 하는데 어려움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살짜리 딸아이가 27살이 되어서 직장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저에게 항상 영적으로 친구가 되어주고 있고 그리고 그 갓난아기는 20살이 되어서 지금 대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미경 권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권사님, 그런 일련의 사건들과 축복을 보면서 어쩌면 가족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정말 젊은 나이에 몸이 뒤틀리는 그런 질병 가운데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런 시련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컸을 텐데도 하나님께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회복행 지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단 한 번도 가정이나 부모님께 원망하지 않은 아이들이 주 안에서 지금 교회 봉사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께서 힘든 시간을 지나실 때 네.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 섬김의 손길을 또 보내주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손길이 있었나요? 많은 분들 중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을 해주셨는데 지금 소촌하신 우리 현혜종 장로님 계십니다. 정말 그분이 우리 아이 4살 때 그리고 12살 때부터 한 6년 가까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항상 책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 속에 항상 사랑하는 다혜야 너는 존귀한 딸이란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적어서 항상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딸아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 3년 동안 등록금과 용돈을 이렇게 한 번도 날짜 어기지 않고 보내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번도 아이들이나 저한테 내색을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고 정말 그것이 이 아이들에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죠. 우리 고 현혜종 장로님과 우리 유영희 권사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장로님과 유영희 권사님.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유영희 권사님이 혹시 계신가요? 예. 아, 여기 계시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과 또 소천하신 우리 현혜종 장로님
그리고 우리 신성 성결교회 성도님들의 이런 사랑의 손길과 또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간증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섬김의 손길 그 모두 위해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네. 우리 앞서서 김성아 집사님도 교회가 멘토다 고백을 하실 정도로 맞아요. 우리 신성 성결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사랑으로 똘똘 뭉친 그런 가족이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권사님 힘든 시간 또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겨내 오셨는데요. 또 위로가 되었던 찬양이 있으시다면은요. 네, 저기 내 주여 뜻대로인데요. 제게 하나님께서 찬송 세 개를 주셨는데 제가 이 찬송을 즐겨 부르던 것은 이즈레 보면은 주님 또 때로는 울었다는 그 가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도우셨는데 내가 이 땅에서 오는 것은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 찬송을 부를 때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네. 네. 우리 권사님께서 위로를 받으셨던 내 주여 뜻대로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또 우리 삶을 주님 뜻에 맡겨드리면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맡겨드리며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주님 뜻대로 나아가셔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간증 들려주시라고 우리 권사님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학창시절부터 허리 통증으로 고통스러웠지만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설임수 집사입니다. 저는 삼남이녀 중 둘째로 태어나 모태신앙으로 유아세를 받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유순하시고 착하셔서 사랑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성경에 대한 반감 없이 믿음으로 순수하게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학생 시절부터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겨울방학 때는 친구들과 같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기도원 동산에 올라가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안에는 또 방언의 은사를 또 사모하기도 했었습니다. 겨울방 5년 동안 기도원 가서 기도했지만 방언의 은사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언은 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회사에서 일하시다 다쳐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우한은 한꺼번에 오듯이 오래전부터 허리가 아파왔던 저도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파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한 걸음 걷고 주저앉았다가 한 걸음을 걷고 또 주저앉았다를 반복하며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3분이면 갈 거리를 30분 이상 걸려 교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는 길 동안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몸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신 그 모습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생각하니까 저의 이 아픔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지하 기도실에 내려와 자리에 앉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순간 아버지를 위해 저 자신을 위해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순간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그렇게 원했던 방언이 그때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아프지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샘솟듯 솟아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 믿었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수년이 지나 작은아버지 사업이 규모가 커지자 내려와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지방에 내려가 작은아버지의 사업을 도와드렸습니다. 지방에 내려가서도 주말이면 인천에 올라와 저에게 맡겨진 교회의 직분을 계속 감당했습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또 저는 기쁨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1997년 작은아버지가 하는 사업도 IMF 영향으로 인해 결국 도산하게 되었고 저희 식구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째 월급을 갖다 주지 못한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고 말없이 제 곁을 지켜준 아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느님께서 저희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란 그러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다시 나오라는 그런 꿈을 너무 선명하게 꾼 것입니다. 몇 주에 걸쳐 세 번 같은 꿈을 꾼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것이라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다시 나올 수 있겠냐라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고백이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에 다니던 회사에 재입사하게 되었고 저희 가정에 물질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을 통해 기도 생활을 했고 육체적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고통, 예수님의 고통을 알게 되었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저에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주변 환경과 성경의 말씀과 또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는 찬송 가사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림수 집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집사님,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으로 늘 걸어간다는 그 마지막의 고백이 저희한테 참 도전이 되는 간증이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어떠세요?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셔도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고백이 나오시나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걸었던 것처럼 네. 저도 그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아니 눈빛을 보니까 정말 모태신앙이라고 써있는 정말 선한 눈빛을 하고 계세요. 네, 정말 우리 이 집사님과 함께 사시는 아내분은 어떤 기도로 살고 계실지가 또 궁금한데 윤진아 집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집사님 남편분의 간증을 밑에서 함께 들으셨는데 지난 날들이 참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와는 또 다르게 모태신앙으로 정말 딴 길로 안 가고 오직 주님의 길만 가는 남편이 남편이지만 신앙의 선배로 존경합니다. 아, 네. 존경한다고 네.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지금 윤진아 집사님 말씀 들으니까 듣는 내내 우리 설 집사님 너무나 공손하게 아내의 말을 경청하고 계세요. 네, 두 분 사이 좋으시죠? 네. 네. 제가 더 좋아해요. 세상에. 근데 네. 지금 우리 설 집사님 간증 중에 IMF 때 재정적인 어려움에 아내분께 너무 미안하고 또 고마웠다고 고백을 하셨는데 물론 기도로 나아가지만 우리 집 가장이 직장을 잃고 집에 있을 때 그때 심정은 어떠셨는지 어떤 기도가 나오셨나요? 진짜 쌀독에 쌀을 다 꺼내서 이걸 며칠을 할 수 있을까 밥을 정말 그렇게 세봤던 날들이 있었어요. 그때가 제 나이가 26에서 27살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 닥친 상황이라 나라도 좀 같이 힘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남편이 사실은 그렇게 길게 실직 상태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 접고 기도원에 가서 이틀 기도하고
나와서 다시 이제 다니다가 다른 직장을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네. 예전 직장으로 복귀하고 그 기간은 짧아서 저희가 26밖에 안 됐었지만 그러게요. 네, 네.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아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짧게 끝내주셨어요. 앞으로 또 인생 3막 4막이 펼쳐질 텐데 하나님께서 어떤 또 행복한 드라마를 집필하실지 또 기대가 됩니다. 저희에게 정말 귀한 간증 들려주신 설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성 성결교회의 성도님들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아 정말 이 교회가 확실히 기도와 또 전도와 선교와 섬김으로 세워진 교회라서 그런지 말씀과 기도로 회복된 진짜 성령 행전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네. 또 성도분들이 서로서로 사랑이 느껴져서 은혜가 맞아요. 되었던 간증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서 얼마나 은혜가 되셨겠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이고 그렇게 좋은 간증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네, 한 분 한 분에 또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아, 너무 은혜롭네요. 제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간증하라 그러면 다 이 정도 간증들은 있어요. 네. 간증 덩어리들이 앉아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강단서 설교해도 울지도 않던 사람들이 오늘 이 간증 듣고 막 울고 부흥회도 별로 울지 않는 사람들 오늘 막 울고 하는 거 보니까 참 이 CTS 이 촬영하기를 잘한 것 같아요. 아, 네, 아멘입니다. 샘나셨어요. 네. 어떻게 결과가 날까 했는데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신성 성결교회 그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죠 목사님. 예, 우리 신성교회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셔서 또 성도님들이 또 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또 여러모로 참 도와주시고 또 충성하시고 그런 결정체로 이렇게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제 이 성전을 꽉 채워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부른 장래에 또 성전이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더 부흥해서 더 크게 선교하고 더 크게 구제하고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성 성결교회는 정말 기본이 탄탄한 교회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풍만한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간증 들으면서 신성 성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 성도님들과 함께 성,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신성 성결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우한교회 신성 성결교회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과 복음이 아름답게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먼 옛날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사랑해요.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